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예, 정상훈입니다. Your DJ drop the mambo. 참 예쁘지 않습니까? 라인부터 해가지고 앞에 코 뒤에가 이게 나무예요. 요 라인 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요 라인이 조금 후지다 그러면은 아 옛날 슈즈 같아. 근데 딱 너무나도 세련된 어떤 그런 슈즈가 아닌가. 안에 굉장히 그 향균 처리를 잘 해놔가지고 상당히 좋은 남자 5대 냄새를 파괴할 수 있는. 글쎄요 제가 가치가 감사하죠. 예 이쪽 저쪽에서 많이 불러주셔가지고. 무엇보다 상품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다양한 판매 뭐 이런 것들에 연관되는 게 저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좀 감사하죠. 예. 그리고 제가 뭐 재밌는 광고를 위주로 굉장히 많이 찍었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아마도 저만의 독특한 재미와 뭐 제 입으로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렇지만 저는 감사드립니다. 그분들한테. 그리고 앞으로 있을 광고주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. 입에 꾸준히 달고 살았어요. 그 패션 브랜드의 모델로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저희 스타일리스트하고 같이 뭐 연예인들이 가는 행사들도 이를테면 조금 저기 옷 잘 입네. 정상훈이 구리지 않아 뭐 이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옷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. 매체에 나가는 그런 인터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스타일리스트 예,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일단 패션 쪽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듯한 일단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1년여간 뭐 이렇게 활동을 할 텐데 누가 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제품을 위해서 홍보, 왕성한 활동을 또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의 계획은요. 무크를 계속 홍보하고 사랑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부터 이제 뭐 운동할 때도 축구할 때도 무크를 신고 심지어 수영할 때도 한번 신어볼 생각입니다. 많은 분들한테 기능성도 강조가 된다.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. 사실 무크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. 굉장히 유명했던 브랜드고 뭐 지금까지 전통을 유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무래도 구두를 잘 만드는 회사 그 내구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연도 2018년 예, 아마 무크의 한 해로 저와 같이 가지 않을까. 네. 네,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, 네. 다리 건강해야 하루가 편안합니다. 정상훈이었습니다.